모태 중의 초보. 자, 요즘 한창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선수죠. 자, 터치된 위치에 너무 좋아요. 네, 방향 완벽합니다. 오태준의 깔끔한 득점.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자, 12시 최상단의 당점을 이용을 했고 두께감이 두꺼웠고 그리고 내공의 힘이 살짝 빠졌기 때문에 네. 완벽한 득점 만들 수 있었어요. 자, 이번엔 얇게 바깥 돌리기 짧게 갑니다. 자, 라인 좋아요. 네, 오태준의 연속 득점 2대0으로 앞서고. 기스를 피하기 위한 얇은 두께 그리고 회전이 많아지면 길어지기 때문에 대략 왼쪽 완팁을 사용한 방법입니다. 네, 그라운 에테 팀 분위기 살아나고 있고요. 자, 원뱅크예요. 5 쿠션 회전이 끝까지 살아 있어야 돼요. 와, 아, 득점 연결했습니다. 뱅크샷 득점 스코어 4대0. 자, 내공의 힘이 충분히 실렸기 때문에 단 쿠션에서 회전에 의해서 득점되는 라인 정확히 타고 갔습니다. 네. 오태준 선수가 단식에서 활약이 정말 좋거든요. 이번 팀 리그에서. 네. 7승이나 챙겼습니다. 단식에서만. 자, 그리고 이어진 바깥 돌리기. 자, 터치감 좋아요. 와, 이번에도 깔끔한 득점. 시작하자마자 하이런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익스텐션을 착용하고 샷을 하게 되면은 당점이 위아래로 약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없애기 위해서 내공의 속도를 최대한 늦춰줬던 좋은 득점입니다. 네. 와, 초반에 기세가 매섭습니다. 오태준 선수. 자, 적당히 얇은 두께에서 득점 만들 수 있어요. 바깥 돌리기. 와, 이번에도 득점 깔끔합니다. 정말 득점을 몰아치고 있는 오태준 선수. 6대0입니다. 자, 항상 연속해서 세트를 1, 2세트 가져오게 되면은 세 번째 세트에서 뭔가 덜커덕하는 브레이크 같은 게 걸리는 게 보편적인데. 네. 자, 오태준 선수 지금 마음 단단히 먹고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두께와 회전 너무 좋아요. 와, 이번에도 완벽한 득점. 7대0입니다. 와, 지금 응우엔 두간치엔 선수도 진짜 마음먹고 나왔을 텐데 네. 기회를 안 줘버리네요. 아, 7연속 득점. 아, 자, 네. 머리가 지끈지끈하죠. 지금 잡았죠. 인중 쪽인가요? 눈 사이를 잡았죠 지금. 그렇죠. 미간을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겁니다. 네. 하지만 멈추지 않아요. 옆 돌리기. 와, 이번에도 깔끔한 득점. 몰아칩니다 오태준 선수. 8대0. 경기 시작한 지 5분이나 됐을까요? 8연속 득점입니다.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벌써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키스를 피할 수만 있다면 바깥 돌리기 만약에 부담스럽다면 오른쪽 안으로 짧게 가야 돼요. 자, 안으로 짧게. 아, 이번엔 두께가 얇았어요. 아, 네. 아, 하지만 8연속 득점.